안녕하세요, 소금입니다. 제가 오늘은 인형들을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좀 빠르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인형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귀여운 요보드상두고 강아지 털이 좀 묻어있어서 털어내고 깨끗하게 리뷰를 산뜻하게 해보겠습니다. 좀 분위기 있죠? 요보드등이 역시 분위기를 좀 선도하는데 짱이에요. 집착. 먼지가 좀 붙어서 먼지 좀 털어낼게요. 첫 번째로 제가 소개해드릴 아이는 마라밤 제일 최근에 온 설렘이라는 아이입니다. 아니, 제일 처음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두 번째로 좀 늦게 온 볼 밝기를 좀 높일게요. 잘 안 보여가지고 아이고. 두 번만 켜야지 밝구나. 너무 안 밝아서 다른 물 좀 켜야겠다. 됐어. 밝죠? 요 아이는 뿔 달린 게 특징인데 일체형이라서 떼지지 않아요. 근데 분리형이랑 따로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아마 있었으면 일체형으로 골랐을 거예요. 귀도 와이어가 달렸지만 자꾸 이렇게 펴졌어가지고 제가 구부렸어요. 귀엽게. 그리고 잘 안 구부러져. 옷장도 새로 샀는데 무슨 클로젯? 어쩌고? 이름이 기억이 안 나. 따로따로 원피스 8경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는 건데요. 이게 원래 에이프런 이렇게 돼 있는 게 있는데 밖으로 나오면 별로 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안으로 집어넣었고 펜던트도 이렇게 장미 모양으로 있고요. 치마네. 치마도 처음 봤을 때 이렇게 별로지는데 추추 까만색이 있어가지고 치마 펴지면 이렇게 펴져요. 그래서 되게 이쁘장하게 나오거든요. 치마가 두 겹으로. 그래서 말 별로 마음에 안 들었다가 지금은 좀 예쁘다고 마음에 드는 인형옷 중 하나고요. 이 꼬리에 이렇게 묶는 검은색 리본이 있고 뒤에는 분홍 리본이 이렇게 꾸며져 있는 아이고요. 머리털은 굉장히 짧고 약간 부스스하고 그리고 여기 가슴팍에는 심장 같은 게 있었는데 먹기 귀찮아가지고 기억도 안 나. 십자가? 그런 게 있어요. 배에는 잘 안 보여요. 지금 한번 볼까요? 아, 이렇게 보인다. 갈비뼈 같은 심장에 피가 검은 피가 흐르고 있는 게 특징이고요. 귀걸이처럼 두 개 그라데이션 검정회색 그리고 귀걸이 점점 짧은 눈썹 피어싱 두 개 십자가 모양 모티브인 것 같죠? 검은색, 하얀색 오드아이처럼 돼 있고 요것만, 눈동자만 그리고 구체적으로 회색 좀 더 진한 회색, 회색 그렇게 돼 있어서 회색 빛깔로 좀 통일되어 있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남자 소미인 것 같고요. 또 훨씬 예쁘고 잘생긴 옷을 입혀주고 싶은데 지금은 딱히 없어서 그나마 제일 잘 어울리는 옷을 입혔어요. 보닛, 검은색은 보닛이에요. 그리고 이거 사은품 선택 중에 클립 3,000원 정도 주고 덤으로 구매할 수 있는 클립이 있는데 무드등에 제가 달아줬거든요. 이렇게 생겼어요. 인형 소민이 나면서 되게 귀엽죠? 그리고 전에 금고에다가 달아놨던 열쇠 있잖아요. 그 열쇠도 이 아이를 구매하면 주는 열쇠고리예요. 아크릴 키링. 그냥 앞뒤로 좀 코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거는 다른 영상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귀찮기도 하지만 지금 꺼내려면 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검색해보셔도 아마 나오실 거고요. 하얀색 입으로 이렇게 살짝 벌리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코는 좀 큰데 조금 커요. 다른 애들에 비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아이는 진이라는 아이예요. 제 기억으로는 맞을걸요? 옷은 또 새로 구매한 아이고 제가 웬만하면 인형 옷에 머리를 잘 안 입히는데 얘는 모자가 굉장히 잘 어울려서 그냥 씌워놨어요. 좀 괜찮은 옷으로 구매했거든요. 모자를 포인트로 줄 수 있는 옷을 구매해보자 해서 이번에 구매했고 좀 싸게 구매했습니다. 분홍색 신발 세트에 갈색, 검은색 리본 그리고 진 같은 아이는 가슴팍에 초승달 모양이 있고요. 회색 눈빛. 요즘 회색이 좀 유행인가?
인형의 비둘기 눈썹 사이에 그라데이션 차이. 그리고 머리에는 데이밴드 붙어있고 약간 불량한 느낌의 칼자국처럼 이렇게 돼있고요. 무속성이에요. 이거 눈썹은 이렇게 눈썹이 있는 아이예요. 남자 손인데도 좀 독특하죠? 고급스러운 옷도 잘 입혀놨고요. 발바닥 같은 경우는 아마 강아지 발인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 인형 옷에 7번쯤 뜯어내고 강아지 발바닥 맞네요. 발가락 4개 5개인가? 페덱 빗이에요. 발가락도 인형 옷에 새우 냄새 나. 좋아. 미남손 이렇게 두면 미남손 맞죠? 근데 저는 지니를 더 좋아해요. 선생님은 귀여운 느낌으로 구매한 거고 지니 좀 멋있게 생겼어. 선생님이 귀엽게 생긴 것 같아. 그리고 세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아이는 애쭈라는 아이고요. 애쉬 미니 버전인데 구매할까 말까 하다가 싸게 판매하길래 구매했습니다. 되게 작고 순둥순둥하게 생겼고요. 10cm 옷이 집에 없어가지고 원래 곰돌이 모자 있는 부분 잘라냈고 따로. 이건 다운물이에요. 그리고 얘는 머리 부분에 토끼 장식에 뭐가 없어. 그냥 머리도 없고 눈코입도 없고 그냥 토끼예요. 이런 식으로 머리 장식 흰색 검정으로 달려있고요. 이런 식으로 또 토끼 눈, 토끼 뒤집어 놓은 눈에다가 하얀색 눈썹, 약간 기른 눈썹, 그리고 앞머리 반반 이게 특징인 아이고요. 애쉬 미니 버전이라 귀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더 귀여운 옷을 입혀놨는데 10cm 모자랑 다른 브라운별 어쩌고 몰라 이름 기억 안 나. 옛날 거랑 같이 매치해서 이렇게 꾸며놨어요. 근데 애쉬가 시크한 표정 느낌이죠? 입이 약간 돌아간 이렇게 토끼처럼 돼 있고 점코, 작은 점코에 약간 연한 눈썹, 속눈썹. 그리고 바지가 없어. 제가 없어갖고 못 입혔어. 10cm. 그리고 안에 토끼 문양의 애쉬 토끼 특유의 그 있잖아요. 그 장식 그대로 있어요. 이렇게 토끼 머리 잘안 보이죠? 토끼 귀에 요거 됐다. 보이시죠? OX는 됐다. 그리고 모자가 좀잘 벗겨져서 그대로 입혀줄게요. 최근에 본 드라마 다 봤어. 새로운 거딴 것도 볼 거예요. 재밌어요. 푹 쉬어야지. 분홍색 딸랑이. 눈동자 하얀색 하이라이트. 귀여워. 인형만 따로 모아서 좀 보관을 해야겠어.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맞죠? 네 번째 아이는 그 어쩌구님인가? 남의 집인가? 남의 집 개인? 어쩌구님은 공부하시는 분이고 남의 집 개인 제작. 그 분홍색이랑 같이 소개해드렸던 아이였는데 다시 제대로 소개를 해드리면 옷을 새로 입혀줬어요. 노란 꽃가옷. 근데 얘도 사이즈가 15cm 있다고 맞는 옷인데 바지랑 다른 옷이 없어서 지금 입혀놓은 게 없고요. 안에 칼 모양 있고 리본에 토끼 X 하트는 회색 토끼 모양의 검은색 하이라이트 귀 머리핀 같은 거 그다음에 약간 몰린 눈 점코 의한 입 작은 짧고 얇은 조금 진한 눈썹 속눈썹 엄청 긴 거. 이렇게 귀여운 토끼니 남자소 미녀 소개를 시켜드렸고 오학순 제가 리뷰를 안 한다 그랬어가지고 급하게 아무거나 입혔는데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노란 꽃가운 너무 귀엽죠? 그쵸?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인형 소미녀는 좀 독특한 아이인데 제가 따로 리뷰했는지 기억이 잘안 나는데요 아마 안 했을 거예요. 테루스예요. 원단 테루스라는 아이고요. 이름이 테루스인데 원단 소재예요. 이거 원래 제가 좀안 좋은 기억이 있는 게 주문을 했어요. 주문을 했는데 근데 이상하게 안 왔어. 그래서
배송 오류인가 했는데 2차 금액 알람을 못 받아가지고 작가님하고 여러 번 계속 연락을 해서 환불받고 결국 구매를 못한 슬픈 아이였는데 제가 다른 사람한테 중고로 드디어 구매를 해서 왔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온 아이였는데 옷도 그냥 돌아다니는 거 입혔거든요. 한 세 벌 사수하고 똑같은 옷 되게 많았잖아요. 소개시켜드린 거. 근데 테러든 때잘 어울리더라고. 그래서 입혀놨는데 다른 애들 같이 오면서 리뷰하려다가 옷이 없어서 다른 애들이 좀 기다리느라 늦게 리뷰를 했고요. 제 최애 중한 마리? 한 채이고 이렇게 리본 목 부분에 있고 보시면은 좀 더 이렇게 내리면 배에 구름에 토끼가 이렇게 웃고 있는 느낌? 가려진 토 구름에 가려진 그리고 여기 눈 하나가 있어요. 구름에도 신기하죠? 그리고 밑에 요거는 갈매기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늘색 하트 같은 표시가 있고요. 그리고 똑같이 토끼 뒤집어 놓는 근데 보통 토끼가 이렇게 두 개로 돼 있거나 여기 있는데 얘는 이쪽에 있어. 아닌가? 기억이 안 나네. 그리고 머리 장식 제가 옷 따로 입힌 거고요. 여기 이렇게 단추 눈 뭐야? 짧은 눈썹, 속눈썹, 길고 얇은 처진 눈썹 그리고 이렇게 하이라이트 반반 토끼이고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 작품이고요. 흰색 여기는 하늘색으로 그라데이션처럼 아니다 반반 느낌으로 주었고요. 얘는 안에 안쪽엔 토끼 귀 모양이 없는데 얘는 요 모양이 있어서 독특해요. 요거는 머리 장식으로 같이 오는 거고요. 요 아이 원단 머리에 있어. 그리고 이게 일체형이에요. 독특한 거는 근데 저는 요 아이가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잘라내고 싶거든요. 요게 절단을 해서 머리띠처럼 쓰고 나머지 머리만 쓰고 싶은데 제가 한번 개조를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는 원단이랑 요 머리랑 이거 장식이랑 같이 붙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되게 귀엽고 예쁘고 최애긴 한데 인형 딴딴딴딴 요 약간 수제로 바느질한 느낌? 이것도 얘네 특징이고 얘 하늘색? 얘는 하얀색 실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제가 얼마 소개를 좀 빠르게 맞췄는데 일단은 아 아니네 요거 이쪽도 하얀색 이게 있네 이게 귀고 그럼 머리가 따로 있는 아 알겠다 죄송해요 귀두 개에 머리 두 개네 여기도 있네 흰색 머리 하늘색 머리에 그다음에 귀가 토끼 귀두 개, 이렇게 이제 맞네요. 이렇게가. 어쨌든 간에,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잘안 보였어서 몰랐네. 얘도 와이어가 있어서 조절이 가능해. 섞여 있어서 몰랐나 봐요. 아무튼 요 아이도 제가 좀 수정을 해서 머리끈 장식하고 따로 분리를 좀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좀 풍성한 머리가 맞네요. 귀여워, 테로스. 한번 분해를 해보겠습니다. 테로테로브라고 하시겠지만, 일본에 왜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은 비가 안 오는 건가? 그거를 모티브로 만든 인형인 것 같고요. 제가 잘 제거를 했는데 원하는 대로 일단 얘는 여기다 두는 게 제일 예뻐. 어차피 여기 옆에 무릎도 켰으니까. 아이고. 갑자기 4단계가 돼? 갑자기 3단계, 2단계밖에 안 됐었는데 세게 눌러서 그랬었나? 아, 먼지 묻었어. 실리콘 소재라 너무 먼지가 잘 묻어. 됐다 꺾고 이제 됐어. 아무튼 머리 장식 제거 잘했어요. 없는 게 훨씬 귀엽고 예쁜 것 같기도 하고 제 머리끈으로 만드는 게제 취미가 돼버려가지고 개조를 해버렸는데 잘린 부분 이렇게 동그랗게 남았어. 여기 좀 흉하고 찢어진 느낌 나는 것도 있겠지만 전 만족해요. 왜냐면 그냥 이대로 놔둬도 머리 장식 같고 하얀 머리 장식 느낌? 흑과 느낌? 옛날에? 모르겠어. 여기 하늘색 토끼의 눈 하얗게 동그라미 두 개.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개조를 좀 했습니다. 좀 목이 흉하면은 까만색 리본 갖고 와서 제가 묶어주거나 하면 돼요. 흑과머리처럼 이렇게 돼버렸는데 테러스 제가 아끼는 아이고 소장용 각이지만 그거보다 머리끈이 너무 탐이 나 버려가지고 잘라서 개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도 이대로도 소장 가치 있다고 생각해서 좀 만족합니다. 귀엽잖아요. 테루스 좋아.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른 토미뇽 하나 있는데 그냥 옷을 안 입혀놔갖고 아직 리뷰를 안 했어요. 한꺼번에 할지 따로 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이렇게 해서 인형 리뷰, 소미뇽 리뷰는 오랜만에 한꺼번에 좀 많이 하고 마쳤습니다. 남자손도 의외로 요즘에 아 이번에 좀 많이 소개를 해드렸네요. 맨날 여자손만 하다가. 그러면 안녕 감회 들고 엄청 그러니까 안녕 먼지 치우자 내 머리카락.